자, 황병영 선수가 결승을 쥐고 있습니다. 황병영. 예. 황병영 선수도 이제 무럭무럭 잘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1승 2패였던 황병영 선수가 이제 10승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뭐 거의 뭐 종료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10승까지도 만들긴 힘들겠지만 다음 시즌에는 10승에서 20승 사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만한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네, 자, 황병영 선수의 상대는 말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경험이 좀 많지 않은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선수의 이름은 바로 김용혁이라고 합니다. 김용혁 선수 나와주세요. 김용혁. 네. 김민규 선수에 이어서 김용혁 선수도 네, 기용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시즌에 승리가 아직 없고요. 김태훈 선수와의 저그전 그리고 주성우 선수와의 프로토스전에서 연패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5월 15일에 첫 출전을 했었는데 근 한 달 만에 또 이제 다시 한번 나온 거거든요. 경기 뭐 요즘 경기력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연습 때 좋으니까 출전하는 것이긴 한데 아직까지 확실히 자리를 잡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김민규 선수와 또 선의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김민규 선수 아쉽게 무너졌으니까 나는 이겨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도 정말 2등병하고 1병 다르듯이 경험이 좀 있는 게 황병영 선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또 이 김용혁 선수를 흔들지. 황병영 선수와 김용혁 선수의 경기가 이카루스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황병영 선수의 컬러는 갈색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출전 기회를 얻은 김용혁 선수의 오버드는 다른 집을 향해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자, 태저전입니다. 6세트 이카루스. 스코어는 3대2로 KT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김민규 선수와 비슷하죠? 예. 올해 상반기 드래프트를 통해서 김용혁 선수인데 요점은 좀 더 편하게 했습니다. 저그전 같이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끝장나 버리는 그런 경기보다는 그렇죠. 다른 종족 상대로의 그 경기에 뭐 기회도 만약에 실수를 했더라도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요. 네. 뭐 모든 종족전이 다 집중력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저그 대 저그전이 신예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하기 싫은 매치업일 것 같아요. 예. 예. 뭐 진짜 순간 순간 아바소테 잘못하고 순간 뮤탈리스크 스커지 컨트롤 잘못하면 바로 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딱 시작되자마자 오버로드 날릴 때부터 해서 모든 예. 변수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똑같이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뮤탈 싸움을 벌였을 때 한 번 딱 공격 한 번 잘못했다가 졌다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저우전이니까요. 뮤탈이 잠깐 오죽하면은 예. 저희가 먼저 때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흥분하면서 해설을 하겠습니까? 겨우 오버로드 하나 잡았다고 난리를 예. 치고 말이죠. 예. 하지만 그게 바로 결과로 이어지는 저그전이라서 그렇죠. 예. 자, 조금이라도 더 편한 마음으로 김용혁 선수는 경기를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팅 포인트가 이렇게 걸렸으면은 저그 입장에서는 이제 뮤탈리스크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요. 그것을 이제 황병영 선수는 잘 받아쳐야 하는 입장인데 김용혁 선수가 뮤탈리스크 컨트롤에 얼마나 자신감이 묻어나느냐 예. 예,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황병영 선수도 사실 최근 대저그전 3연승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전에는 4연패였고 저그전을 공식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예. 예스 바로 올라가네요. 이카루스에선 뮤탈리스크 다수 뽑아가지고 진짜 앞마당 뭐 본진 쪽 괴롭히면서 계속 쌓여가는 그 뮤탈리스크로 승부를 보는 식의 그런 좀 전략을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인데 네. 일단 투해철입니다. 자, 그래서 게스 가고 스포닉풀 가고 있는 상태 김용혁 선수. 네. 선수들 사이에서 상대 유닛 움직임만 봐도 이 선수가 긴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감하고
자신감이 깃들어 있는 그런 뮤탈리스크 컨트롤을 김용혁 선수는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황병영 선수도 위축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커맨드 센터를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는 황병영 선수입니다. 원머리 뽑아내고 커맨드 센터 선택. 자, 스포니풀 완성, 라와 변태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황병영 선수의 SCB. 아, 또 지독하게 괴롭히려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예, 하겠죠. 네. 그리고 터치 잘못했다간 또 이 그냥 머린들 썰려 나가 버리게 되면 또 더 이상은 그 뮤탈리스크를 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자주 만들어지니까요. 또한 그런 컨트롤을 만들어내는 게 김용혁 선수의 지금 현재 첫 번째 과제죠. 얼마만큼 머린들을 똑똑똑똑 끊어내 주느냐. 네. 투웨처리 뮤탈리스크 체제인데 일단 뮤탈리스크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죠. 네, 레어 누르고 난 이후에 이제 가스 백을 또 저번에 발업에 활용하면서 다수 저글링으로 앞마당을 과감하게 덮치는 예, 그런 플레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황병영 선수는 그런 플레이까지도 좀 염두에 둔 투베럭스를 예, 좀 일찌감치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벙커 건설은 지금 필수예요. 네. 자, 투베럭스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N백 아니라 아카데미 먼저. 예. 예. 벙커 건설을 하지 않고도 그 아카데미가 빠름으로 인해 메디커 파이어에서 좀 일찌감치 합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데 김용혁 선수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볼 거 다 보면서 빠져줬네요. 오. 오. 네. 볼 거 다 봤다. 자, 그러면서 스파이어 올라가는 거, 게스 올라가는 거 상황이 그렇습니다. 서플라이 디포리 입구 쪽의 건설. 예. 거의 뭐 이 투에 처리에서 레어를 올리는 경우에는 거의 뭐 반올인성의 그런 공격을 감행하니까요. 예. 예. 뭐 이 건물을 통해서 입구 좁혀놓고 또 이 벙커도 짓고 하는 식의 운영이 필요한데 해처리 일단 편해요. 추가 해처리를 10시와 11시 사이 지역에 건설하면서 크리콜로니 공사를 해놓습니다. 예. 저걸 네 마리만 뽑고 계속 이제 드론 찍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황병현 선수는 벙커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네. 예. 그럼 그 정보를 이제 SCB가 다 확인한 게 굉장히 좀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예. SCB가 빠져나갔죠 하나가. 황병현 선수가 플레이하기 편한 상태가 됐어요. 뭐가 올지 좀 뻔한 그런 그림이거든요. 예. 자, 성큰 건설되기 전에 세 개 건설되기 전에 SCB가 들어가 버렸고요. 예. 이렇게 또 이 커맨드 센터 이후에 바로 배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수비도 수비지만 수비 전에 이런 적당선까진 진출을 하면서 압박을 해주는 식의 그런 운영도 가능하니까 자주 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 취소했죠. 예, 빠지는 거 보면서 바로 취소한 거죠. 네, 꼴락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엔베 건설 아직까지 돌아가지는 않고 있는 상태. 터렛 공사부터 갑니다. 예, 뮤탈이 일찍 도착합니다. 일단 예, 자, 터렛 공사 여기저기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황병현 선수도 이제 터렛 건설 타이밍 뭐 괜찮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역시 11시 지역 먼저 펼쳐진 해처리죠. 예. 투의 처리로 빡빡하게 뭐 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처리를 두 번째 멀티 지역을 먼저 건설하면서 왔기 때문에 후속 병력의 힘이 생각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여기서 온니 뮤탈 또 오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예. 11시 지역 게스만 파면서 그렇죠. 우와 파이브 예. 타나가 예. 이건 좋아요. 아, 좋아요. 사실상 지금 당장 파이브에서는 필요 없는 유닛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예, 정찰과 함께 그 견제 용도로 사용하는 건 좋고 스팀 살려주마. 오, 계란을 태우는 백반석을 만들고 있는. 예. 죽었어요. 아니네. 하나. 예. 저글링이었나요? 예. 태어나다가 사라진 그런 모습이요. 자. 더블 KO. 더블 KO. 예, 뮤탈 컨트롤에 이제 집중하면서 데미지를 예. 좀 입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 네. 적당히 저 게스먹을 그 드론만 생산을 해주면서 뮤탈리스크 올인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비록 빠진 뮤탈리스크는 빼놓고 계속 교대를 해가면서 이 지속한 그런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또 가. 또 둘이었었군요. 아까 파티. 드론이 혹시 드론 잡은 거 아니었나? 더블 KO가 아니라 모르겠네요. 아하, 골치가 이만했어요 또. 예, 또 뮤탈을 지금 이 예, 타이밍에 뮤탈을 뒤에 끊어먹기. 못 끊어먹었어요. 예, 또 뮤탈 둘이 또 있었더라면 몰랐거든요. 예. 그렇죠. 병력이 한번 이렇게 빠져야 되는 것 자체가 적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죠. 예. 자, 성과 둘. 묵니 뮤탈을 계속 뽑아주면서 섣불리 나오는 병력이 꼬리를 잡아줘야 되는 건데요. 죽었고요.
미터 죽었고요. 미터 죽었고요. 미터 죽었고요. 아, 계속 죽어요. 예. 네. 하나하나 1.4를 계속 해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뮤탈 컨트롤이 잘 되는 경우에라면은 머리만 잡히되 뮤탈 잡히는 소리는 나지 않았어야 아유, 되고 그렇죠. 그래야 이후의 견제가 힘을 받거든요. 자 이렇게 말이죠. 자, 지금 예쁘게 안 뭉쳐져 있어요 뮤탈이. 예. 계속 아까부터 약간 좀 펼쳐져 있는 거의 한 마리처럼 보여야 진짜 집중력 있는 컨트롤이 가능한데 아 그런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예, 뮤탈 피해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예. 어차피 소모전이라는 쾌감이 남는 장소가 되는 곳이라서 자 여기서 뮤탈리스트를 최대한 살려가면서 막아야 되는데요. 자 이 정도 맞바꾸기라면은 네. 저그가 그래도 뭐 3캐스가 돌아가고 있기는 있기 때문에 앞마당만 있었을 때 트위처리 뮤탈리스크 올인 체제보다야 좀 상황이 좀 났습니다만 뮤탈리스크 소모가 분명 많이 있었고 네. 황병현 선수가 테크도 이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을 한번 잘 받아치고 예. 예. 버티고 이제 베슬 나오는 그런 구도까지만 이끌면 예. 경기 흐름이 다시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정도면 끝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움직이 딱 좋은 공간인데요. 예. 터렛에 어드만 투차 방위럼이 되었습니다. 뮤탈리스크 아 방위럼 뮤탈 올인 같은데요 이거 예. 정말 후벼 파서 경기를 끝내겠다. 자, 터렛 공작. 예, 뭐 11시 그 미네랄 캐치하는 드론도 거의 없고 거의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버티다가 베슬 나오고 이래지게 만되면은 이거 뮤탈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올인이에요, 올인. 자, 끝장내야 됩니다. 예, 자, 올인이고, 예, 이거 뮤탈 다시 한번 또 예, 아 지금 터렛 계속 때리는 게 나을 예, 것 같은데요. 예, 터렛 제거하고 계속 때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쪽 라인드, 위쪽 라인이 됐든 이쪽 라인이 예. 됐든. 예. 지금 베슬 나오기 전에 머리냈자가 많지 않을 때가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 후벼 파고 있는 모습은 예. 김용혁 선수입니다. 그 머린도 지금 배럿과 터렛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보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 안 쌓이고 있고요. 좋은데요 여기서 더 끝장내야 돼요. 그렇죠 방위럽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안 죽어요. 예. 이 라인까지만 딱 예, 걷어내시면은 확실하게 힘을 받는 거죠 뮤탈. 터렛 깨지면은 이거는 거점 마련이 안 돼요. 여기가 머린이 배럭스 예. 장악당하면 안 됩니다. 발언 하셨습니까? 예, 이왕 이렇게 된 것처럼 터렛 쪽으로의 병력을 모아서 좀 싸우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한 개씩 너무 지금 잘 잡히고 있습니다 머린들이. 머리 안 쌓이고 있어요. 예. 아 탱크가 나오고 뭐 이랬었던 것도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예. 예. 딱 거기에도 뮤탈을 많이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꽤나 많이 쓰고 있죠 지금 현재. 그리고 저글링들 뛰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터렛이고 뭐 그냥 남는 자분들 수비를 하는데 총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막아야죠. 일단 막아야 답이 나오죠. 자 바이러스가 방해물이 좀 돼가지고 원활히 움직일 수 없는 머리들입니다. 아 뮤탈 자 이거 맞는데 야 뮤탈이 좀 더 예 아 좀 더 아 더 이득 봐야 되는데 더 이득 봐야 되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컨트롤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 나눠 놨었던 거고요. 예. 네가 죽든 내가 죽든입니다. 이 빌드 상대가 빌드 자체가 한 번에 끝장을 내거나 한 번에 끝이 나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자 우여곡절 끝에 베슬 나올 때 된 거 같은데. 예. 자 저울이까지 지금 합쳤죠 이거. 저 벙커의 머린들이 이게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벙커에는. 자 계속 급하게 오는 모습에 김영석 선수 자 니가 누가 내가 누가 보자입니다. 자 예. 과연 누가 쓰러질지. 자 저 배틀 만화 차기 전에 여기서 진짜 버킨 리드를 봐야 되는데 예 얼른 뭐, 뜬다 털이 막 지워지고 예 막히게 되면 이거 끝납니다. 자 계속 막고 있는 모습에 황병현 선수입니다. 털렛 계속 건설했죠. 예. 예. 뮤탈이 오? 어느 수준까지는 잘 받아치고 막 계속 맷집 역할을 해주다가 패스! 예! 아, 숫자 좀 많이 어느 줄었네요. 어느 순간 HP 관리가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 뮤탈 수가 좋았습니다. 패스이 위쪽에 있을 줄 알고 지금 과감하게 들어왔는데 아래쪽에서의 이거는 이래니 쇼타임이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요. 예, 앞마당에 벙커도 있겠다. 이거는 예, 오베락에서 병력 한 번만 더 나오면은 한두 번만 더 나와도 때는 이제 안 되는 상황이다. 뮤탈 HP가 너무 맞아. 이제 다 골고루 빠져버린 상황이 됐어요. 예. 아 공격이 끊임없이 왔어야 되는데 아까 그 머리 숫자 많이 줄었을 때 터렛도 위쪽에 많이 없었을 때 한 번씩 공격을 뒤로 뺐던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자 뮤탈 쇼타임은 여기서 거의 어렵습니다. 예. 투베슬이죠. 예. 여기서 거의
만화가 딱딱 차서 이레디 두 방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온리 뮤탈리스크를 선택한 더불어서는 이기기가 힘들죠. 네, 탱크도 갖춰져 있고 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은 뭐 발업도 안 된 저글링 뮤탈은 거의 팍 질려버렸고요. 예. 오베럭 진짜 아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두 번만 더 돌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세 번, 네 번 돌아가고 있거든요. 병력 구성 다 완료가 됐고 배슬이 세대 네. 배슬 세대면 뮤탈은 진짜 죽어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뮤탈 뭉치면은 자 스캔 뿌리면서 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좌절인데요 이거. 예. 또 올 때마다 뮤탈 죽는 소리야 그냥. 예. 또 이레디의 그 영향도 있지만 머린에 의해서 종식 맞았던 그 뮤탈리스트들이라서 아 격추율! 격추율도 낮아요. 네 점점 힘이 빠지고 있는 김용혁 선수의 펀치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미 빠지고 있는 김용혁 선수의 펀치! 예. 이미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이거 뭐 체제 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극복하기도 힘들어요. 지지!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MC 게임 히어로의 이번 포스트 시즌 진출은 뭐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되게 아쉽겠지만 결과가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예. 황병영 선수는 예, 상대의 체제를 뭐 완벽하게 파악하고 최적화된 대처를 보여준 건 아닙니다만 중간중간에 예, 파이어밴 이제 멀티적으로 보내서 견제도 잘했고 그리고 아슬아슬하게나마 결국 버텨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스코어가 4대2로 마무리됐고 현재 웅진과 삼성전자가 6강에 합류가 확정됐기 때문에 남은 자리는 한 자리 경쟁은 화승 폭스 에스텍스 세 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대1의 경쟁률 이렇게 합정할 수 있습니다. 네, 남은 날짜 별로 없는데 끝까지 봐야 되는데 이제 한 경기 두 경기 정도 남았죠. 네, 네. 끝까지 함께 해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모두 마무리됐고요. KT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3위를 확정 지은 상태이고 이제 웅진전만 7월 2일에 웅진전만 남겨놓고 페네트레이스는 웅진전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예, 수고 많이 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이 구강민 선수의 테란드 11연패를 끄는 것도 굉장히 KT에게는 반가운 소식. 요게 이제 기폭제가 돼가지고 앞으로도 구강민 선수가 더욱더 눈부셔 활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신예 테란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를 꺾은 게 아니라 연보성이라는 그렇죠. 예, 프로리그 다승 2위 테란에 예, 빛나는 그런 선수를 꺾어냈기 때문에 정말 얻어간 게 많은 오늘 하루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4대2 자 KT 로스터가 MBC 히어로부터 센트럴들씨를 또 두루 또 챙겨왔고요. 자 그리고 예 한 번 더 확인시켜드리는 겁니다. 네. 아 역시 MC 게임 히어로의 그 주전 선수 4명 5명을 4-5명의 그 선수들이 확실한 승리를 따내지 못하게 된다면은 어렵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던 오늘 하루였다고 하고 고강민 선수 MVP 베스트 매치 예 아마 MVP도 고강민 선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 생각이에요. 예. 예. 후반 운영을 통해서 연보성을 꼽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고강민 선수의 경기가 베스트 매치로 꼽히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강민 선수는 작년 1월 26일부터 멈췄던 테란전에서의 승리를 11연패를 끊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황병영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자 누가 카메라 세례를 받을까요? 찾고 있는데요. 이거 등짝이 누구 등짝입니까? 아 머리 머리는 고강민 선수 머리인데? 여기 보세요 고강민 선수! 예. 아유 MVP 되셨네요 오늘. 아, 예. 도망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야, 네. 이거 형이 날 조용하지 않아서 말이죠. 이야 11연패 끌었어요. 예, 팀 분위기도 좋네요. 예. 어색하니까 장난치고요. 아 링크까지 다 일어나 버려 이지훈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와 고강민 많이 컸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강민 선수가 위에 끌어가는 순간 타자리를 막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야 한자리 아직 그 웅진하고 삼성의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뭐 상대가 바뀔 정도지 큰 의미는 뭐 사실 예 진출 예 진출이라는 예. 거고 예 이제 한자리 예 6위 자리 야 후보는 세 팀 얼마나 야. 지금 긴장될까요? 그렇죠. 예. 그나마 SX가 나는 24승이야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화승이 가장 유력했었는데 오늘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소울과 폭스 또 오지가 예, 마지막 그 대혈전을 남겨놓고 있네요. 에스텍스는 승은 높은데 득실이 나쁘고 그리고 화승은 패가 많고 예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일정은 6강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그리고 상해에서 펼쳐지는 결승전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4위와 5위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저 자리에 올라갈 만한 후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임과 삼성전자가 허점지였고요. 움직임과 삼성전자 CJ에프스 여기 이제 위치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 오한시에요. 예, 네. 일단 CJ에프스는 2위 확정이고요. 웅진스타즈도 뭐 진출 거의 확정. 아, 저, 지금 예. 예, 진출은 확정된 그렇죠. 상황인데 예, 뭐 위치가. 전력 관리나 그렇죠. 예, 이제 감각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일 경기도 아마 오늘 경기 못지않은 좀 총력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연결해드립니다. 빠른 발걸음 서바이벌 토너먼트 오프라인 예선전이 바로 그 다음 날인 6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정상장 뜨거운 열정의 시장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KT의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얻어갈 것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MBC 게임 히어로는 단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고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공구에이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구에이스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7월 2일 벌어지는 MBC 게임 히어로 센터에서 벌어지는 MBC 게임 히어로와 공구의 경기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자, 그리고 말씀해드린 것처럼 상해 원정대에 합류하기 위해서 그 자세한 사항은 이제 www.esports.or.kr로 들어오시면 여러분께서 상해로 가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봤던 KT와 MBC 게임 히어로 경기 KT가 4대2로 MBC 게임 히어로를 꺾었고요. MBC 게임 히어로는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거의 이제 무산됐다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연출의 김성중, 도움 말씀의 김동주 그리고 임성춘 진행 캐스터 김천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